서초 예배당 건립이 한창이던 2013년 1월 27일 주일 4부 예배를 마친 오정현 목사는 여느 때처럼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장로와 이권사가 담임 목사실을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 목사님 논문은 심각한 표절이고 대필의 개연성도 아주 높습니다. 내일까지 부목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기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와 한국 기독교계를 뒤흔들 대혼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9일 한 소셜 네트워크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20년 전에 쓴 오정현 목사의 논문이 대필이었다는 것인데요. 의혹을 제기한 이는 백석대학교의 김 교수. 갑작스레 제기된 담임 목사의 논문 대필 의혹에 당회는 곧바로 담임 목사 학위 대필 조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대필 조사팀은 최종 결과를 내립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제기된 오정현 목사의 논문 대필 의혹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24일 대필 조사팀의 팀장이었던 권영준 장로는 김 교수로부터 또 다른 메일을 받습니다. 그 메일은 이 목사와 오정현 목사에게도 전해지는데요. 이번엔 해당 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 집사는 논문에 인용된 책의 저자 윌킨스 교수에게 표절 의혹에 대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졸업한 남아공의 포체스트룸 대학에 논문을 조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9월 27일 드디어 포체스트룸 대학에서 답신이 옵니다. 여러 사례에서 오 박사가 직접적으로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오 박사의 논문 주제 전개 과정에서 후반부에 면밀하게 출처가 직접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정현 박사가 의도적으로 다른 저자의 연구 결과를 오 박사의 연구 결과로 보이려 하거나 참고 문헌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인용 부호의 누락으로 대학 측은 수정을 권고하며 학위를 그대로 인정하는데요. 논문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해당 연구기관의 이 같은 발표에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필 논란에 이은 표절 의혹은 이제 논문 세탁 문제로 번집니다. 그러나 대필 의혹 종결 이후 해체되었던 사랑의 교회 대필 조사팀의 팀장이었던 권영준 장로는 포체스트룸 대학의 답변에 굴복하지 않고 팀장 자격을 사칭해 대학 측에 재조사 요청을 합니다. 이후 수차례 조사 요청 메일을 접수한 포체스트룸 대학은 심도 있는 조사를 펼칩니다. 대학 내 최고 기관이 참여해 4단계에 걸쳐 표절 의혹을 심사한 유례 없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포체스트룸 대학의 재조사가 채 시작되기도 전 기운실에서는 사랑의 교회의 당회 결정을 기다리거나 오정현 목사의 어떤 소명도 듣지 않고 서둘러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골자는 논문이 표절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운실의 성명서 이후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졌고 이는 오정현 목사뿐 아닌 사랑의 교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 기운실의 이러한 성급한 입장 표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요. 기운실 내부에서조차 비민주적 처사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면서 기운실을 떠나는 이도 생겼습니다.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못한 아쉬움과 너무 조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 그리고 진행 사항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기운실이 했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원로 목사나 그의 가족들에 의한 교회와 교회에서 설립한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세습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원로 목사나 그의 가족들의 후임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한 간섭,
지분 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습니다. 표절 의혹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며 사랑의 교회 당회 역시 대학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표절을 결론짓고 오정현 목사에게 6개월의 자숙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포체스트룸 대학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3년 5월 31일, 남아공의 포체스트룸 대학에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본 학위 논문은 여전히 독창적이며 학문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논문의 일부에서 경미한 분량의 표절이 있음을 감안하여도 동 학위 논문은 여전히 오정현 박사의 지적 소유로 인정된다. 표절로 확인된 저서들의 저자들은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표절로 확인된 이외의 부분에서는 위 저자들이 적절하게 인용되고 있다. 표절로 확인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며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 용어의 부적절한 차용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 측에서는 박사 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표절과 사임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기훈실도 그와 입장을 같이 한 수많은 사람들도 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정현 목사의 인신공격은 더욱더 거세졌고 문제 이면에 오 목사의 사임을 목적으로 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의심케 되는데요. 하지 않도록 스스로 사임하게 하옵소서. 한 일간지에서 나눈 교수의 인터뷰는 논문 표절 시비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나는 그 그룹이 그렇게 네거티브한 줄 몰랐다. 교수들이 다친다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 목사의 논문을 조사하게 됐다.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논문을 구해서 조사하는 행동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 교수가 사과문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 역시 최종 결과를 내립니다. 2009년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사랑의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온갖 의혹들로 건축의 비판 여론을 확산시켜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였던 해교의 세력들은 오정현 목사의 논문 시비가 불거지자 건축 반대에서 목사 사임으로 관심을 옮겨 모든 사태의 원인이 오정현 목사에게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모인 그곳에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은 도를 넘어서 인격살인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조직된 교회의 이탈 세력들. 그들은 분명하게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며 교회 내부의 일을 세상의 심판대로 올려놓고 담임 목사에게 각종 문제를 덧씌워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강남 예배당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데요. 각종 의혹이 사실인 양 기사를 올리고 대형 일간지에 연일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올려 전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 토건하에 클라이맥스 같은 거라고. 지난 2011년 4월 서초 예배당의 신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 논란의 진실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도로 지하에 교회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대부분을 할애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대한 특혜 의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판명이 났지만 방송 이후 사랑의 교회는 특혜와 불법이라는 낙인이 새겨졌고 성도들의 가슴에도 큰 상처가 됐습니다.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교회 내에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혹이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그들은 단 한 줄짜리 해명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5월 13일 사랑의 교회와 관련해 교회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방송과 관련해 MBC에선 오정현 목사의 논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왔는데요. A4 용지로만 무려 8장. 그러나 대부분
교회 공동체 파괴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주장에 대해 해명을 요하는 것들 뿐이고 반대의 입장을 담고자 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참 언론을 자처하며 이슈를 쫓아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 그리고 개혁과 회복을 앞세우지만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교회 이탈 세력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기 위해 법적인 칼날을 들이대며 문제를 키워 결국 분열의 길을 자초했던 많은 교회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또한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헐뜯으며 사분오열돼 있는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정화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방법은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사랑의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모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헌신을 되새겨 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